이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영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장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전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는 22,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해서 2050선을 하회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의 순매도 영향으로 지금 풀이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반면에 외국인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에 가담하면서 그나마 지수 하락폭을 제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철강업종과 제약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와 금융업종이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고, 화장품 관련주는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는 다르게 강세를 띠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기관이 코스닥 지수에서 소폭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500억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리바다, KT뮤직, 로엔, 네오이즈 인터넷과 같은 음영 관련주들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를 보였고, 모바일 게임주들은 일부 종목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 및 사업에 대한 모멘텀 감소 우려로 약세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환율 부분에 따른 이슈와 함께 기관의 연속적인 매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들 위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 장세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금요일장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언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짧은 전략보다는 조금 큰 전략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5조 원대 초반까지 낮아진 상황이고, 올초 105엔까지 떨어졌던 엔화 가치가 최근에는 105엔을 뚫고 107엔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환율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관련주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지수 산정 방식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오르지 못하는 이상은 지수 상승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연휴를 마치고 나서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큰 흐름보다는 관망 장세가 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예정돼 있는 것만큼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쉬어가는 장세로 접근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합이라고 놓고 봤을 때 미래 가치 즉 성장에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중소형주 관련주들의 계속된 관심이 필요할 때인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관광기금 징수 우려로 인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 완화에 따라서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주민세라든지 카지노세 관련 그리고 담뱃값 인상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낙폭과대된 종목들의 단기 반등을 노리는 그런 투자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맞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구 구조론상 노령화 지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2007년도 이전에는 제조업이 굉장히 환한 국면을 맞이했는데, 2007년도 이후에 중국은 어느 정도 꺾이면서 제조업의 환황 시대는 마무리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는 것이 수익률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노령화 지수에 주목해서 여전히 헬스케어와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소비재적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볼 만할까요? 네, 일단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삼성 LNS 한번 공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골판지 업체에서 지금 화장품, 마스크팩 업체로 지금 변신 중인 상황인데요.
작년 실적 대비해서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었고, 향후 3분기와 4분기 또한 추가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업 체질 변화의 원년이고, 그동안에 어떤 투자했던 분야에 대해서 수확을 하는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마스크 관련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수급 또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임딜입니다. 하반기 통합 플랫폼인 하이브를 통해서 지금 해외 진출이 시작이 됐는데요. 하반기 라인업이 지금 14개 정도, 자체는 7개, 퍼블리싱은 7개 정도 신작 게임이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이 본격화될 경우에 프리미엄 밸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또한 현재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좋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